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의 조지안 칼리지에서 한국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박한경입니다. 네, 저희 조지안 칼리지는 캐나다 최대의 도시인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벨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풀타임 학생 수는 11,000명, 그 중에서 약 3,500명가량이 국제학생입니다. 저희 조지안 칼리지의 특징이라고 하면, 조지안 칼리지는 온타리오 주에서 가장 먼저 호흡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현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호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저희 조지안 칼리지의 학생들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6,200개 정도의 회사하고 협력관계에 있고, 매년 3,500여 개 회사에 4,500여 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습 프로그램인데, 실습 프로그램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코업. 코업은 일종의 유급 인턴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 그 다음에 클리니컬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필드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턴십이 있습니다. 나머지 코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급이 아니라 무급입니다. 그래서 코업, 저희 학교에서 코업 프로그램은 약 60% 정도, 그 다음에 인턴십 같은 모든 실습 프로그램을 포함한 것은 약 80%. 코업 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 학기를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교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클리니컬 플레이스먼트나 필드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어느 한 날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 125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프로그램이 코업과 연관된 것들이 많아서 모두 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 금속 정밀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냉난방과 같은 기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 관제사가 되는 항공 교통 물류를 배우는 에비에이션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인테리어 디자인, 순수 미술과 같은 아트 관련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모든 학교가 가지고 있는 호텔이라든가 요리학과, 그 다음에 기계, 전기, 건축, 토목, 환경과 같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그리고 헬스 관련해서 저희 학교에 특별하게 있는 안경학과나 치기공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주에이트 서티피케이트 과정으로, 한국에서는 준석사 과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종의 심화 전문과정으로 리서치 애널리스트나 빅데이터, 이벤트 매니지먼트 학과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학교 졸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칼리지에서 어드밴스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지안 칼리지의 그레주에이트 서티피케이트 과정은 일반적으로 인턴십 같은 경우 학교에서 회사에 저희 학생들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조지안 칼리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저희 학교에 학생들을 저희 회사로 보내주십시오 하는 프로그램을 하십니다. 저희 총 캐나다 학생까지 합친 총 풀타임 학생이 11,000명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국제 학생은 약 3,500명,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국 학생은 약간 100여 명 정도 넘습니다. 지난해 저희 인터내셔널 센터에서는 캐나다의 회사의 도움으로 새롭게 인터내셔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센터 안에 디자인을 많이 바꾸어서 국제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곳에 와서 인터내셔널 센터 직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센터에서는 국제 학생들이 처음에 오면 좀 낯설고 해서 학생들이 외로워하고 좀 우울해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2학년 학생들이나 3학년 학생들이 멘토가 되고 1학년 학생들은 멘티가 돼서 서로 간에 많은 교류가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에세이를 1대1로 교정을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 수학이나 뭐 생물, 화학, 자기가 모자란 부분을 개인 튜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학교에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상으로 배울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일주일에 20시간이라도 에세이 교정을 1대1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센터에서는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 교통비만 해도 한 달에 100불 이상 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많은 주장을 해서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비에 그 시내 교통비까지 포함되도록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학내에 작은 자페어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그런 자페어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코옵 에듀케이션 앤 커리어 석세스 서비스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생들의 1대1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졸업생들의 구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나 예약을 하시고 해당 컨설턴트하고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컨설턴트들은 아마 학생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 길게는 1년 가까이 저희는 학생들이 코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코옵을 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업주분께서 학생들의 어떤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그 회사에 가서 직접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졸업 후에도 어떤 잡에 대한 걱정 없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첫 학기, 두 학기, 두 번째 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레주메라든가 아니면 커버레터를 쓰도록 강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2학기 때부터는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쓰는 그 이력서를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터뷰 일정까지 잡도록 학생들 어떻게 인터뷰 일정을 잡는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소개한 회사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학생이 가서 하는데 모든 학생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해주고 그 다음에도 안 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비디오로 학생들의 어떤 인터뷰 과정을 찍어서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공과 연계가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온타리오 내에 베리시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토론토 시에도 많이 있고 또 북쪽에 있는 뭐 노스베이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이라고 특정되어지진 않고 국제 학생들 쿼터는 있습니다. 적게는 2-3명, 많게는 2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지안 칼리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배너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생들이 직접 추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6개 과목에서 7개 과목, 그 다음에 18학점에서 2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0대 분까지도 계시거든요. 근데 주로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장학금이나 상에 관련된 제도가 모든 학교가 다 있듯이 조지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단지 첫 학기 때는 장학금을 받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성적이 어떤 다르게 나오고 해서. 하지만 조지안 칼리지도 매년 한 캐나다 달러로 100만 불 정도의 100만 불가량의 그 장학금과 상금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학교 성적이 기준이 되지만 조지안 칼리지는 리더십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생활동이라든지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아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많이 받는 학생 같은 경우는 5,000불 정도 받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학점이 굉장히 우수해야 되고 또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국제학생들 중에서 인도나 이런 제3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1,000불 정도 받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조지안 칼리지에 오면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멘티 프로그램을 갖다 이용해서 1학년 때 멘티였던 학생분들은 2학년 때 되면 멘토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에서 그 보상도 받지만 나중에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지안 칼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메인으로는 베리, 그 다음에 오릴리아, 오원사운드 등이 그 외에는 스코카, 미들랜드, 그 다음에 사우스 조지안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 기숙사가 좀 비싼 편입니다.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9월 달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4월 달까지 8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그 8개월간 7,330불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숙사는 단점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학교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사서 드셔야 되고요.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베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0달러에서 850달러 하루 3끼의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단지 베리 지역은 어떤 집이 넓어서 대도시와는 달리 좀 생활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학교까지 이렇게 멀지 않고도 않고 그 다음에 룸 렌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한 달에 500불에서 600불 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건물일 경우에는 600불,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 500불. 오랫동안 사시면 450불. 베리 지역이 어떤 디태치드 하우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까지 많아서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나 이런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약간 좀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신 분이 투베드룸이 2,000불 가까이 되는 한 달에 모든 유틸리티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또 타운하우스가 3베드룸에서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00불에서 1,500불 정도 있는데 최근에는 국제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구입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